야생하지만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들에게도 베풀어진 조물주의 오묘한 배려가 느껴진다. 금강산 야생화의 압권이다.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됐고 꽃 모양이 마치 청사초롱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올해로 개방 8년째 해를 거듭하면서 금강산과 인연을 맺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간다. 사진작가 이정수 씨. 그는 지난 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래 오로지 금강산만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그동안 찍은 사진만 3만 커트가 넘고 전시회도 15차례나 열었다. 이제는 산에서 그를 만나는 북측 안내원들도 협조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북측에서는 꽤 유명인사가 되었다. 금강산은 아무리 촬영을 거듭해도 끝이 없다. 산은 단 한 번도 같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것이 이정수 씨의 지론이다. 흑백 사진 속의 금강은 또 다른 느낌을 가져온다. 칼라 사진에서 느낄 수 없는 묵중한 깊이감이다. 흑백 사진은 단순한 만큼 깊이감이 있죠. 특히 겨울의 금강, 개골산의 기암괴석과 헐벗은 나무들을 표현하는 데는 어느 사진도 흑백의 깊이감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여름 신계사의 대공사가 펼쳐졌다. 1차로 대웅전을 복원한 데 이어 만세로 등 사찰 부속 건물을 복원하기 위한 공사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 신계사터에서는 5월 한 달에 걸쳐 남북 합동 발굴 조사도 이루어졌다. 사찰 복원에 필요한 자재는 물론 공사 책임도 남측이 맡기로 했다.
특별한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뭐 남측과 크게 다르진 않으나 이제 다만 재료 조달 문제나 아니면은 여기서는 재료를 한 가지 망가뜨려도 조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좀 약간의 여분은 가져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죠. 불교의 성지이고 그다음에 또 그 얼마나 유명한 산입니까? 이런 산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맡겨졌다는 자체가 나한테는 뭐라 그럴까 삼생을 통틀어 아마 가장 영광스럽고 또 아주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어지는 만세루를 포함 산신각, 유사체 등 모두 세 채의 건물이 복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말사만 해도 여섯 개의 일 만큼 큰 사찰이었던 신계사의 전성기를 재현하기엔 아직 어림없다. 물속의 금강산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름 촬영이 끝날 무렵 구룡형 계곡에서 수중 촬영을 시도했다. 과연 금강산물이다. 더 이상의 무슨 표현이 필요할까?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고 하는데 이러다간 물고기 한 마리 못 보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물고기들은 거센 급류 뒤에 숨어 있었다. 달견이와 금강모치다. 모두가 산간 계류에서만 서식하는 일곱 수어종이다. 솟아오르는 기포 사이로 춤을 추는 녀석들의 모습은 가히 물속의 금강산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자리를 옮기니 기대했던 산천어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발 200m 이상 되는 깊은 계곡에만 서식하는 산천어는 남쪽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물고기다. 좀 더 세밀한 촬영을 위해 구룡년 상류로 옮긴 이튿날, 북측은 무슨 이유에선지 더 이상의 수중 촬영을 거부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